명시감은 나의 두 눈 속에 그대 모습. 어? 하나 안 찍고 그냥 먹을래. 아! 으아! 아, 너무 맛있다. 근데 두툼하다. 명시감은 나의 두 눈 속에 그대 모습. 오, 너무 맛있겠다. 어, 침 나왔어. 함께 걸었던 또 웃자냐? 와, 웃자냐? 맛있냐, 웃자냐? 진하게 너건너건 아주 그냥 잘 익었다잉? 고기를 잘 구네, 이사. 고깃집에서 혹시 알바하셨나봐요. 고추 하나 넣어줬다가. 고추, 고추. 고추장아찌 있어. 고추장아찌를. 아. 이것도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맛있어. 아, 저런 게 입맛 당겨주잖아요. 살짝. 아. 귀여워. 육즙이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네. 네. 느껴져요. 입안에서 막, 막 냉상초와 와 저거 진짜 추천이에요. 진짜 꼭 드셔보세요. 이게 무슨 날이에요? 청어알. 와 저거는 또 저거 먹고 싶어 진짜. 이야 냉상초 한번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 봐요. 와 진짜. 그리고 다른 냉장집보다 좀 그래도 좀 두껍네. 그래도 씹을 게 있는데 네, 네, 딴 네. 데는 엄청 얇거든. 아 진짜 맛있어요. 오. 아. 아. 우와. 오. 대박이요. 이거네 이거. 뭐 놈이야 이거 놈. 어머 이거 보고 진짜, 있는 사람들 얼마나 먹고 싶을까. 아, 저 국물도 맛있다. 힘들다. 죽여야 돼. 아, 너무 맛있어 죽겠어. 와. 아우. 저 먹다가 이제 국물을 밥에 올리고 감자를 아, 이렇게 으깨가지고 으깨가지고 밥이랑 아, 같이 먹으면은 거기다 김자만 네. 조금 뿌려도 맛있잖아요. 아니 그게 또 이제 반찬에다 파김치 하나 올려. 아, 야 진짜 막 살이 살살 녹는 거야. 오가 오가. 압력밥을 쪄갖고 퍽퍽살도 부드럽구만. 그렇게. 이거는 다 으스러져 버려. 그런 식으로 조리하면 퍽퍽살은 없어요. 아 맞아, 다 부드럽게 되더라고요. 네, 압력밥솥 개발하신 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 대체 또 그냥 먹으면 좀 느끼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매콤한 양념하고 버무려지면 진짜 맛있거든요. 네. 대창이여라. 와 대창 진짜 맛있겠다. 쫄깃쫄깃. 너 먹어 대창. 뜨거워. 맛있지? 뜨거워도 맛있지. 확 뜨거워가지고. 고소다 고소. 맛있네. 와. 이거는 같이 씹으면 어떤 맛일까요, 유나 씨? 대창과 닭고기를 같이 씹으면. 꼭 맛있겠죠, 뭘 물어. 뭘 물어. 물어, 왜. 국물을 적셔가고 우리가 또 자작자작한 거 좋아하는 게 국물을 많이 적셔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 국물하고 먹어야 될 것 같아. 국물이랑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야. 와. 닭고기를 좀 넣어갖고 밥을 먹어볼까? 아, 와 진짜 맛있겠다. 나 아직도 그냥 먹네. 소리가 네, 진짜 바삭해.
저는 안 찍고 그냥 먹을래요. 아! 모든 양념에 적셔 먹어봤을 게 인자는 역다가 그러니까 나도 저 국물에다가 국물에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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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게 아. 먹었어요. 보자마자 저거 생각했어요. 아. 저거 튀김이니까 바삭바삭하니까 네. 그 튀김게 고소하거든. 네. 국물에다 만나가지고 나만 하질 않네요 음식이 진짜. 아, 많이 뜨겁겠다. 매콤 맛있을 거야. 막. 튀김이 안 뜨거워서. 맛있어? 응. 겉에가 묵묵한데 안에가 바삭바삭하니 맛있어. 저 쉬어가고. 네. 그래가지고 숟가락이랑 밥이랑 같이 드세요. 밥이랑. 진짜 음식이라는 네. 논문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주먹밥을 담근 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밥에서 나오는 그 밥 특유의 그 뽀얀 그게 국물하고 어우러지면 국물이 점점 맛있어져요. 아~ 쌀뜨물에 네, 그런 느낌처럼 밥 안에 나오는 영양 뽀얗게. 산소의 꿀. 저 버섯들이 샤브샤브에서 진짜 몸보신해 하면서 너무 노루궁뎅이 진짜. 진짜 맛있어. 와, 장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 야, 맛있다, 버섯. 겉에는 털인 거지. 쫄깃쫄깃한데 입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뭔가 확 녹는 느낌 아니에요? 되게 포근포근해. 그지? 포근포근. 맞아, 저 표현이 맞아. 간단한 아이디어. 포근포근. 아니, 이게 한 번에 싹 사라지네. 솜사탕처럼 싹 사라지네. 근데 또 식감은 있어. 해물. 국물 우려져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국물 좀 넣어. 아우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싱싱하니까 탱탱한 거예요. 예. 낙지가 저렇게 커요? 네. 와. 큰 거 넣어주시더라고. 야, 문어 같다. 문어 같다. 야, 그거 문어 같아. 낙지 떨어진다. 와. 갑자기 힘이 불끈불끈 나는구만. 야, 낙지 진짜 싱싱하다. 저 낙지다리 안자르고 한번 먹어보시죠. 아고. 야, 완전 탱글탱글해. 너무 쫄깃쫄깃해. 오메 살아갖고 움직인다. 밖에 나간다. 오메 살아갖고. 누가 보면 지금 살아있는 낙지인 줄 알고. 살았어. 홀딱홀딱 뛰더라고요. 국물 진짜 시원하겠다. 이게 국물이 뭐야? 점점 우러나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럼요. 해산물들이 다 빼잖아. 자기 갖고 있는 국물을. 시원하고 식감. 야,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여기서 봐. 새우깐 해줄게. 야. 야, 저 탈. 오! 나 지금 살아있는 줄 알았어. 나도 생새우인 줄 알았어. 와. 아니, 근데 진짜 싱싱한 거 먹었다, 진짜. 야, 이거를 새우로 왠지 이거에 더 맛있을 것 같아. 마요. 마요. 가운데 거 소스. 근데 새우는 진짜 마요네즈 소스가 맛있어. 마요네즈 소스예요, 저게? 진짜 고소해요. 진짜 싱싱한가 봐. 맛있어? 맛있어? 마요네즈야?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야, 이 소스 진짜 맛있어, 이거.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응. 좋은 건 다 들어갔네요. 와. 야, 진짜 별미더라고요. 입맛을 완전 돋구더라고요. 꼬막은 야채와 함께 비벼 드시면 됩니다. 꼬막이라서. 하나씩 맛을 먹겠어요? 응, 먹어봐. 아, 맛있겠다. 쫄깃쫄깃하겠다. 맛있다. 꼬막이 싱싱하네. 진짜 맛있다. 새콤하네, 새콤달콤하네. 새콤해요. 꼬막 맛있어? 오빠 먹어봐, 맛이 어때? 진짜 맛있다. 근데 짜다 많이 먹으면. 나한테 밥을 비벼 먹어야 돼. 비벼 먹자. 각자. 오, 진짜 맛있었어요. 양념이 진짜. 이렇게 꼬막이 세 개를 들었어. 와. 앞으로 먹어야 돼요. 벌써 세셨어. 세셨어. 그거를. 야, 이거 시원해.
맛있는데. 아니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별미네 이거. 이거 먹어봐.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와. 맛있다. 아. 제가 또 비주얼로 아, 버터구이 먹고 들어가잖아요. 귀한 요리. 이야. 아, 저게 있으니까 더 맛있어요, 진짜. 진짜 럽스터다, 럽스터. 저녁에는 럽스터. 저 식감이 내 이빨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즙 있잖아요. 네, 쫄깃하게 착 갈리는.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근데 이거는 진짜 비주얼이 끝장난다. 비주얼이 야, 딱 봐도 맛있게 보이냐. 하고 이게 그냥 그것만 삶아진 게 아니라 버터구이로 하니까 너무 짭조름한 그 뭔지 알죠? 그 지금 먹고 싶어. 그러네. 한 입에 다 넣고 싶다. 허니버터. 꿀도 바르고 이렇게 했나 봐. 맞아. 버터에다가 꼭 그런 것 같네. 아 진짜 맛있다. 약간 진짜 랍스타랑 요거의 탱글탱글함이 막 살아있지 않아요? 그러지. 너무 맛있죠? 대박이다. 그러니까 꼬막도 쫄깃쫄깃하고 이거는 또 짭짤하고 이거는 달잖아. 그러지. 그러니까 단짠 단짠. 어머. 세토 세토. 세토 세토. 꼬막 랍스터 세토 세토. 코리아는 줄 알았다. 세토 세토. 드디어. 어우 이제 한 입 드시네. 야 근데 내가 볼 땐 역대급으로 이렇게 해먹으면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아니 랍스터가 밥이랑 그런 거 너무 맛있지. 꼬막 비빔밥 맛이 엄청 나고 랍스터 맛도 엄청 나고 잘 어우러졌어. 밥이랑 잘 어울리네 랍스터랑. 이건 뭐랄까 마치 보짜르트와 신사임당이 만난 느낌?